359번.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서 점 M은 AD의 중점이고 BM은 CM. 이거죠. BM하고 CM이 같다 했을 때 ABCD의 직사각형임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죠. 또, 삼각형 AMB 하고 삼각형 DMC에서 봅시다. 여기에서 일단 파란 거 기본적으로 BM은 CM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M하고 DM이 또 같죠. AM하고 DM이 같습니다. 그다음 AB하고 DC가 같네. 자, 뭡니까? SSS 합동이잖아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A하고 각 D가 같죠? 그럼 같으니까 각 A하고 각 D가 같은데 각 A 더하기 각 D가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같은데 180도니까. 즉, 각 A와 각 D는 9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뭐, 각 A와 각 D가 90도면은 당연히 마주보는 대각 지금 다 90도 되잖아요. 여기 마주보는 대각.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마름모의 뜻과 성질.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마름모는 평행 사변이다. 그렇죠?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AOB는 90도이므로 OAB, OAB가 요거죠. 그다음 OBA, OBA 요거죠. 두개 이거 더하면 그죠? 90도 되죠. 36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ACD는 70도. 그러면 읍과 평행하니까 평행사변이니까 70이 되죠. BC는 12. 자, 그 길이가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O, Y, 마이너스 3은 12. 이 하면은 OY는 15. Y는 3이 됩니다. 그럼 여기 X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X 돼야지. 윗각으로. 그 마름모,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수 있죠. 지금 이 길이가 또 같잖아, 그죠? 같기 때문에 X하고 70은 같아야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ACD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그죠? X는 70 됩니다. X 더하기 Y. 70 더하기 3은 73이 됩니다. 361번. 오른쪽 그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각 X 플러스 각 Y의 크기는 이렇게 했죠. 일단, Y, X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죠? X죠. X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이 길이 같죠? 그죠? 그리고 이 길이 같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잖아. 됐습니까? 직각이 되고, 90도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길이 같잖아. 그래서 A, B, 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점유기 그냥 X라 하면 또 되죠. 이게 또 X네. 각이 같아야 될까? XX. 자, 이게 90도니까 X 더하기 Y는 90이 돼야 되죠. 각 X 더하기 각 Y는 90도가 됩니다. 3번. 이렇게 풀면 되겠네. 322번. 다음은 마른 모의 두 대각선은 수로 수직임을 증명하는 수로 수직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설명이다. 가라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 문제들. 수로 수직임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마른 모의 두 대각선은 수로 수직이다. 자, 마른 모 ABCD에서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 O라면 ABO 와 ADO에서 AB는 AD다, 그죠? BO는 DO 되잖아요. AO는 공통. 그러므로 ABO와 ADO는 SS 합동이죠. 그러면 AOB와 AOD는 같죠? 그래서 이 크기랑 이 크기 같습니다. 근데 각 AOB와 AOD는 180도잖아요. 그러므로 AOB와 AOD는 90도 되죠. 그러므로 AC와 BD는 수직이다. 363번. 오른쪽 그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 교점을 O라 하자. 수직. ABCD의 넓이는 이래놨죠. 이 3대고 5대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이 넓이 3 곱하기 5 곱하기 4개죠. 이렇게 하면 되죠. 2 30이 되죠. 자, 그래서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6이잖아요. 6이고 10이죠.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30 되잖아요. 364번. 마름모 ABCD네. 일단 뭐 눈에 띄는 거죠? 요거 먼저 딱 하면 돼요. 같잖아. PQ라 할 때, 직각 보이죠? 직각. 직각 보입니다. 삼각형 A, B, P. 삼각형 A, D, Q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봤을 때, 파란 걸로, AB와 AD 일단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각, A, P, B 하고 각 A, Q, D는 90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R 되죠. 이거는 B 변 H 되죠. 이제 뭐각 하나하고 뭐 또는 뭐변 하나가 같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게 평행사변이니까 마주보는 대각 크기 같잖아요. 70도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A, B P하고 각 ADQ하고 같습니다. 70도로. RHA 합동이네. 자, 그렇게 하니까 여기 20도다, 그죠? 여기도 20도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몇 도입니까, 이거? 요거 180도 되니까 이거는 110도잖아. 즉, 각 BAD는 110도입니다. 됐죠? 그리고 양쪽에 40, 20, 20을 빼게 되면은 이 각은 각 PAQ는 70도가 되죠. 70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RH 합동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요. 같으므로 여기 X면은 여기 X 되죠. 됐죠? 70도. 그럼 EX는 110이 돼야죠. X는 55도, 이런, 55도. 자, 별표 2개. 36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AE, BC, 수직, F, BDC. 자, BC하고, CD하고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BCD는 그럼 여기 35도 되죠. 35도면은 자 여기 몇도 됩니까? 여기 이 직각이니까 이각은 55도 되네. 그럼 막꼭지각이니까 각와이는 55도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수직이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마름모. 그럼 여기는 55도다, 그죠? 그리고 지금 BCD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 여기가 35도, B가 35도, 70도잖아. 70도니까 여기는 110도가 되죠. 여기가 55도니까 X는 55도가 되죠. 그러므로 더한 거는 110도가 됩니다. 뭐 이거 뭐 별표나 하시면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 평행사변형에서 AB하고 BC가 같아져 버리면은 마름모가 됩니다. 또는 이 AC하고 BD가 수직으로 돼 버리면은 바로 마름모가 됩니다. 자,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앞에 유론편에서 다 했죠. 그죠? 자, 366번. 평행사변형 ABCD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랬죠. AB하고 BC가 같아져 버리면은 마름모가 되죠. AD하고 CD가 같아져 버려도 마름모가 되죠. 각 AOD, 자, 이 90도가 되는 수직으로 만나는 순간 이거 마름모가 되죠. BAC, BAC. 그 다음에 BCA, BCA. 자, 요게 같아져 버린다는 뜻은, 같다는 소리는 이거와 이것이 같아지죠. 그죠? AB와 BC가. 같아지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같아져 버리잖아. 같아져 버리니까 마름모가 되죠. 각 DAC, DAC, 요거랑 BCA, BCA. 자, 요거는 뭐 평행사변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꼭 마름모가 아니라도, 그죠? 요거는 아니겠죠, 그죠? 5번. 됐다. 봤습니까? 36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XY에 대하여 X 플러스 EY 값은 마름모가 되려면은 요두개 같으면 되잖아요. 3X 플러스 Y는 2X 플러스 5. 이 양 하면은 X 플러스 Y는 5가 되죠. 그리고 일단 이게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되려면은 뭐 이거 두개 같으면 되고 그죠? 일단 그 다음에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평행사변이 두개 같잖아.
이어가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 x는 4가 됩니다. x는 4가 되면 y는 1이 되죠. 자, x 플러스 2y 하니까 2가 되죠. 6이 되죠. 1번이 됩니다. 자, 368번. 다음은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 사변형은 마르모. 마르모 된다. ACBD가 수직이 평행 사변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그러면은 ABO와 ADO에서 BO는 DO다, 그죠? DO. 일단 메꿔놓고 봅시다. 그리고 AO는 공통. 그럼 여기는 S, S. 각 AOB하고, 그 다음에 AOD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BO, DO, 그 다음에 AO. 뭡니까? S, A, S 합동이 되죠. 그러므로 AB하고 AD는 같죠. 지금 1, 2, 3번 다 맞다, 그죠? 자, 그래놓고 ABCD는 평행 사변형이므로 AB는 CD하고 같잖아요, 그죠? AD는 BC하고 하고. 봅시다. AC랬죠? 지금 AD, 이거 틀렸죠? CD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BC 맞고. 자, AB가 AD하고 같으니까, AB가 AD하고 같으니까, AB는 CD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BC도 같고, 다 같아요. 다 같아야 돼. 자, 전부 다 네 개가 다 같아지죠, 그죠? AB, BC, 그죠? AB는 CD, AB는 또 AD를 했잖아. 그러니까 AB는 AD라고 했으니까, AB는 AD라고 했으니까 다 같아지잖아. 그죠? 다 같아지죠? 바로 모이다. 됩니다. 4번이, 그죠? 4번. 4번이 틀렸죠. 36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 하자. OAD는 57도. 그럼 여기도 윽곽이니까 57이 되죠. 두 대각선의 교점 O라 하자. 자, 이 각을 몇도 되냐면은 180에서 빼기 33 더하기 57을 하면 되죠. 180 빼기 90, 90도가 됩니다. 그냥 90이라 합시다. 90이라 하고 여기 나타낼 때 이거 90도 직각이 되네. 직각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막공식이 직각이 되잖아요, 그죠? 직각이 되는 순간 이거 평행사 이거 마름모로 돌변하잖아요. 마름모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10, 10으로 되는 마름모 돼버렸대요. 이게 직각이 되는 바람에. 그러므로 둘레기는 4 곱하기 10을 해서 40이 됩니다. 40 단위는 센티미터. 정사각형의 뜻과 성질. 정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동시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가 되죠. 네 내각의 크기가 전부 다 직각이고 또한 직교하잖아, 그죠? 두 대각선이. 그래서 마름모도 되죠.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OAB, 뭐 OD, OBC, 그 다음에 OCD, ODA 는 모두 합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전부 다 SSS 합동으로 봐도 되고 다 당연 왜 길이 이런 게 다 같다 세계다. 370번 오른쪽 그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BD 위에 DAP 30도가 되도록 점P를 잡을 때 BPC를 예, 크기를 구하라. 그렇죠. 자, 여기 45도고 45도다, 그죠? 일단 각,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잖아.
그다음 이거 공통이죠, 이거는. 공통. 그러므로 삼각형 ADP하고 삼각형 CDP는 긴 각이니까 SAS 합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네. 그죠? AP하고 CP의 길이가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좀 치고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가 30이다, 그죠? 자, 이게 몇도 됩니까, 그럼 이게? 60대죠, 그죠? 여기 45잖아. 그, 이거 크기는 180 빼기 45 더하기 60. 105니까 75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371번. 다음은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함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가나의 알맞은 것은 정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자. 정사각형 ABCD에서 정사각형 ABCD는 평행 사변형, 그 다음에 마름모가 돼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만이 AO, BO 두 대각선을 서로 같다. 길이 같은 거예요. CODO. 이 의미는, 그죠? 그죠? AO하고, 그 다음에 BO, 그 다음에 CO, DO. 마름모가 돼야잖아요, 일단. 됐죠? 마름모이므로 AO하고 BO, CO, DO 같다. 또 정사각형 ABCD는 근데 마름모도 되고 참 직사각형도 되고 여기서는 직사각형도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자, 일단 요렇게 세 개. 아이고 답이 그죠? 직사각형도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두 대각선의 길이 같기 때문에 서로를 이등분하잖아요. 그래서 세개다 됩니다. 일단 그래서 답은 요거 여기서 찾아야 되네. 정사각형 ABCD는 뭐이므로 AC하고 BD가 수직하다. 즉 뭡니까? 마름모이므로. 이때 먼저 마름모인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 뜻입니다. 아, 이러네. 자, 요거 별표 하나 하셔야 된다. 그죠?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된다. 그죠? 끝까지. 자, 37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BD는 12cm일 때 ABC의 넓이는 이랬죠. 12이면은 수직이잖아요, 그죠? 이건 직각이고 수직의 직각. 그럼 여기가 6, 여기가 6이다, 그죠? 그럼 여기는 45도, 45도. 하여튼 이런 꼴이 되죠, 그죠? 넓이는 이 넓이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을 했잖아요. 거기에 두 배를 하면 되죠. 그죠?는 이렇게 되면 36이 되죠. 2번이 됩니다. 37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정사각형이니까 AO, DO. 맞습니다. AB, AD. 맞죠. ADDO. 이건 아니다, 그죠? AOD 요거죠. 90도. 맞습니다. 기역, 니은, 리얼이 됩니다. 374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 삼각형 APD는 정삼각형일 때 APD, 정삼각형. 그럼 이렇게 갔겠네. 자, 여기 60도 되고 이게 뭐 30도 되는 이런 거네, 그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하고 AB 길이가 같잖아. 그죠? 같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여기가 45도 된다. 어차피 또 대각선을 끊었네. BD가 대각선이다. 그죠? BD. 여기 45도 된다. 가뿐하게 또 45도가 되고. 또한, 결국은 이것도 전부 파란 거로 다 표시해야 되네, 참. 정사각형이랬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60이니까, X 나왔다, 그죠? X 요거. 각 X는, 요거는, 15도가 되면 되죠. 15도 되면 되죠. 이게 45도니까, 그죠? 15도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A, B, P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 되니까, 이한 각의 크기는, 180에서 36 빼고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150, 그러면 75도가 되죠. 75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이 75도란 말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 Y는 그러면은 75에 45를 빼야 되겠죠. 그죠? 이거 Y는 그럼 30이 되겠죠. 30도는 15도가 되네요. 됐죠? 이렇게 세모. 아, 이제 별표. 375번. 정사각형 ABCD네. BE는 DF. BE, DF 같고, CH. 각각 BD, AE, CF 교집니다. BAE는 75도. 자, 이 길이가 또 같잖아. 맞죠? 그 다음에 낀 각이 90도네. 자, 그러므로 삼각형 ABE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CDF는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냐면은 SAS 합동이죠. 여기가 25도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25도 되고, 그럼 여기가 25, 그럼 요 직각이니까 여기는 65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이걸 뭐 간단하게, 요거는, 요각은 45도가 되잖아. 45도 되죠. 자, 그럼 이게 몇도 됩니까? 이 각은 180에서 65 더하기 45를 하면 되겠죠. 180 빼기 110이 되죠. 70이죠. 70이니까 이게 막꼭지각이니까 70도가 된다, 그죠?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직사각형에서 AB하고 BC가 같아져 버리면은 정사각형 되고, 그 다음에 AC하고 BD가 수직이 되어버리면 정사각형 됩니다. 자, 마름모에서는 각 A가 90도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고, 또는 AC하고 BD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하죠. 376번. 다음 중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면 ABCD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AB하고 AD가 같아져 버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마름모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AO하고 DO가 같아져 버렸어. 자, 그러면은 AO와 DO가 같아져 버리는 바람에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아지고 마름모이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말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바로 1번이네.
에비하고 에디가 같다. 에비하고 에디가 같아. 자, 여기까지 그러면 마름모가 된다, 일단은 마름모. 근데 AC하고 BD가 수직으로 만난다. 자, 이건 마름모를 말하죠, 2번은. AC하고 BD 같다. AC하고 BD가 같다, 이러면은, 이러면 직사각형도 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되잖아요. 이될 거잖아요. 예상 후보. 됐습니까? 근데 DAB가 90도래. DAB가 90도래. 아, 90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대각선은 대각선 ACBD 같고, 그 다음에 직교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요 단순 요거 요거만 수직이다 이러면 이건 바로 그냥 직사각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잘 맞춰야 됩니다. 답만 하는 것보다는 저거는 갖다가 직사각형 된다는 걸 알아요. 저거 왜 지었지? 그 다음에 AC하고 BD 수지에. 자, 그럼 일단은 이거는 마름모다, 그죠? BO하고 DO. 뭐 이거 같다 이러면 그냥 이건 마름모네. 이건 마름모입니다, 4번. 5번은 AO하고 CO, AO하고 CO, 그 다음에 ACB, ACB, 그 다음에 DAC. 뭐 이거 그냥 빙사빙 그 자체는 그죠? 뭐 의미 없죠, 그죠? 그 1번입니다. 377번 빙사빙형 ABCD의 두 대각선 교점을 O라 하면 A, B, C, D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면 AO 그 다음에 BO, CO, DO가 같을 때 다음 중 ABCD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이랬죠, 그죠? 일단은 뭐 이렇게 다 같아져 버리니까 뭐로 바뀝니까 이게? ABCD가 직사각형으로 바뀌죠. 이제는 직사각형이 되죠.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면은 되려면 AB와 BC, AB하고 BC가 같아져 버리면 되잖아요. 바로 1번 대수죠. 37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그러시오. 이미 AB하고 AD는 같게 돼 있잖아. 마름모이기 때문에. 이미 이리 돼 있고 이리 돼 있죠. 지금 다돼 있습니다. 각 ABC하고 DAB A, B, C 하고 D, A, B. 자, 이두 개가 같아져 버리면은 마름모는 지금 이거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죠? 평행사변이니까 이게 만약 A고 B면은 A 더하기 B는 180도인데, 그죠? 근데 같아져 버렸어요. 같아져 버리면은 A하고 B하고 90도가 되는 거죠. 그 직각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이제 그럼 이건 직각으로 바뀌면은 이거는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378. 됐습니까? 요런 거좀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AO하고 DO가 같아져. AO하고 DO가 같아져 버리면은, 자, 이거 다 같아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 정사각형 됩니다. AC하고 BD는 뭐 이거는 원래 뭐 마루 뭐 직각이잖아. 그래서 니은디가 불편합시다. 등변사다리꼴의 뜻과 성질. 등변사다리꼴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갖고 등변사다리꼴을 평행하지 않은 한 상의 대변의 길이가 요두개 같습니다.
삼각형 ABC, 삼각형 ABC, ABC에서 그죠? 그리고 AB하고 DC 갖고, DC 갖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짜네요. 가짜 그죠?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A, B, C하고 각 D, C, B가 같죠. 그럼 일단 요거는 S, A 같고 그 다음에 이거 B, C는 공통이잖아. 공통이니까 이거 S죠. S, A, S 합동이잖아.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잖아요. 그래서 등변사될 거두 대가 생 길이 같다. ABD하고 ABD 이번에는 ABD는 좀 말로 해보고, ABD에서 DCA, DCA인데, 요거 공통이죠. 그럼 S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잖아. 그죠? 그것도 S다,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같잖아요. 그 SSS 합동이네. 그래. 379번. AD하고 BC인 등변 사다리꼴이네.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그죠? 그리고 AD하고 BC가 평행하니까 45도? 여기 45도죠? 어쩌네? 엇가.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84도, 여기 84도가 돼야지. 그러면은 y는 84 빼기 45를 하면 되고 9, 39, y는 39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 45도고 여기 x 84, 다 180이 돼야 되니까 x는 180 빼기 45 더하기 84가 됩니다. 180 빼기 9, 129는 1, 5, 51이 되죠. 51도가 됩니다. 0, 90도가 되죠. 380번. 오른쪽 그림 같이 AD하고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이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그죠? 두 대각선의 길이 같아야 되잖아. 3x 더하기 1은 5x 마이너스 7 돼야 되죠. 그죠? 이거하고 이거. 대각선 길이 같아야 되잖아. 동의. 이항하면은 2x 되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x 되고, 마이너스 8 되죠. x는 4가 됩니다. AD의 길이는 2 곱하기 4 빼기 1이 되어서 7이 되죠. 3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